기다려, 이런 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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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도 돼, 물러도 돼, 마트지 천천히 나와, 천천히 나와, 기다려. 이런 거 급해. 이거 내 거. 안녕하세요. 자, 원래 고치티노입니다. 아, 아마도 놀겠지. 촬영하러 왔어요. 오늘 썬나바로 감독님이 디펜스 중앙수비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썬나바로 감독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랭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알랭이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이제 중앙수비에 관해서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직접 뛰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수비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딱 찍죠. 위치 선정이랑 소통하는 거, 이거 두 개면 아마추어 분들이 수비 참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것도? 수비할 때 타이밍. 타이밍. 네, 타이밍. 또. 이제 하나 더 곁들여서 하는 이제 빌드업까지. 아, 빌드업. 네. 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직접 뛰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공개하진 않겠다. 네. 아, 그리고 저희 네. 신상 나왔잖아요 지금. 아, 신상 나왔어. 하프 집어. 우알레. 디그디. 어디죠 지금? 박스 지금. 야간에 딱 경기할 때 이게 딱 좋아. 지금 딱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신상도 나온 만큼 딱 밑에 하단에 댓글 좋아요 구독까지 딱 하신 분 두 분에게 이 신상품을 두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자, 수비할 때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위치 선정하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볼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몸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센터백들이 경기할 때 이제 옆에 있는 윙백들, 미드필더들까지도 다 말로 도와줘야 돼요. 소통으로. 자, 경기 시작하면 이제 상대편 공격수의 위치부터 봐야 돼요. 자, 상대편이 원톱인지 투톱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상대편 원톱인 것 같네요. 그러면 더 넓게 미드필드 앞에 주고 뒤에 간다 콜해 주고. 자, 이제 앞으로 가자. 수비는 볼 터치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데 쉽게 주면 돼요. 헤이. 자, 이런 거 빨리 잡고 가. 미드필더 주고 안내님 다시. 자, 줄 건 미리 확인. 앞에 다시. 자, 이런 거 뺏기면 바로 수비해야 돼요. 이런 거 바로 수비해야 돼요. 사이 두고 싶게 다시 빼. 뺏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 빼. 뒤에 쉽게 나오자. 자, 미드필더 주고 다시 쳐줘. 오케이. 재민 나오. 이거 사이 주면 안 돼. 제가 맨 처음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위치 선정, 이제 바디 포지션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희 두 번째 실점할 때 디발라가 볼이 여기 있고 자기 멘티가 여기 있는데 그냥 아예 이렇게 두 발 다 붙이고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 멘티가 뒤로 뛰는 걸 못 봐요. 이럴 때 바디 포지션을 내가 볼도 볼 수 있고 상대편 공격수도 같이 볼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킥을 차도 미리 물을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멘트를 완전히 놓쳐버려요. 볼백이 됐든 빠이백이 됐든 볼의 이동에 따라서 수비가 다 이제 한쪽으로 바디 포지션이 다 몰려 있어야 돼요. 자, 볼이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명은 여기 보고 있고 또 한 명은 이쪽 보고 있고 이쪽 보고 있는 선수가 잘못된 거예요. 다 모두 다 볼 쪽으로 같이 이동해야 돼요, 바디 포지션들이. 자, 내 멘트 앞에 공이랑 멘트랑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수비들은 어느 자세가 공이 어떻게 와도 양발이 앞으로 와 있는 밸런스가 되면 안 돼요. 한 발은 무조건 빼고 뒤로 물을 준비. 깡패 안쪽 봐야 돼. 뒤 커버. 오케이, 굿. 나이스 커버. 깡패 안쪽 봐야 돼. 오케이, 굿. 나이스 커버. 열심히 준비하고. 자, 물러. 괜찮아. 물러. 사이드 봐. 다시 몸 돌리고 준비.
그리고 이제 또 물러야 될 때 어떨 때 물으냐. 자, 이제 저희 수비가 정비가 안 됐을 때, 근데 또 상대편 공격수들은 역습이에요. 그럼 저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숫자도 없는데 굳이 나가서 붙어서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물러서 기다렸다가 가운데를 먼저 막고 볼 사이드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때 물렀다가 저희 수비가 정비되면 볼 사이드로 빠지면 그때 또 다시 압박,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중앙 수비들은 상대가 치고 들어와. 근데 우리 여기 득점이 가능한 지역은 누르면 안 돼. 슈팅 거리는 다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슈팅 지역에서는 무조건 나가야 돼. 어느 정도 알잖아. 공격수가 어느 정도 슈팅력이 있고 어느 정도 아니까 슈팅, 득점이 가능한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눌러도 돼. 근데 이제 득점이 가능한 지역 딱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맨투맨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져.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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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물러오 돼, 물러오 돼. 마치지, 천천히 나와. 천천히 나와, 기다려. 이런 거 같아. 도경 돌아. 우리 수비가 부족한 상황이면 물러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뒤에 멘트 앞에. 그렇지, 굿.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이것도 이렇게 기다려! 기다려! 투표! 투표!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그 방금 상황도 우리 포팩이 좁혀줘야지 사이드로 줄 수 있게 시간이랑 공간을 우리가 더 벌어줘야 돼. 야, 살라! 투표! 살라! 투표! 기다려,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제! 그 기다려! 어차피 들어오잖아, 이제!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슬! 슬 나가! 오케이, 이거! 오케이! 굿!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나가지 마! 기다려! 기다려! 이제 슬 나가! 슬 나가! 오케이, 굿! 굿! 오케이, 이거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이쪽으로 당겨주고. 아, 흘려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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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도 돼. 잡아, 잡아, 잡아. 우린 무조건 뒤로 뛸 준비. 포지션 몸. 오케이, 굿. 뒤로 뛸 준비, 마치지도. 이런 거, 야, 놔둬도 돼, 놔둬도 돼, 놔둬도 돼. 오케이, 강태 벌리고, 강태 벌리고. 지금 보면 상대편 골키퍼가 들고 차는 킥이 되게 길어요. 근데 이런 거 킥이 길다고 해서 처음부터 미리 물러있으면 공격수들이 그만큼 쉽게 따라와요. 자, 처음에 라인 쭉 끌어올렸다가 킥 찰 때 그때 같이 무르는 거예요, 저희 수비 라인. 그래야 공격수들이 못 올라오는 공격수들은 업사이드에 걸릴 거고, 이제 저희는 먼저 뛰면서 볼을 받기 때문에 쉽게 더 처리할 수 있어요. 미리 부르지 마, 미리 부르지 마. 기다렸다가 업, 업, 기다려. 미리 부르지 마, 미리 부르지 마. 자, 차면 부르자. 이제 백, 백, 백. 저희도, 저희도. 여긴 우리 팀 보면 돼. 오케이, 이거 내 거. 자, 좁혀, 기다려. 킥박. 킥밖에 없잖아, 이제. 킥, 킥, 킥. 그렇지. 야. 라미네이터 하겠다. 기다려. 내려, 내려. 오케이. 매서 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이드에서 이제 크로스 올리잖아요. 그때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일단 중앙 수비들은 어느 정도 그 사이드백이 뚫렸을 때 크로스 올리는 척하고 접어서 들어오는 거 그 정도만 거리 유지해주고,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센터백은 어쨌든 골은 선수가 넣어요. 골은 선수가 넣으니까 그 선수부터 잡아야 돼요. 내 몸 포지션 앞에 공격수가 있어야 돼. 여기랑 크로스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근데 지금 다들 이 선수는 안 보고 공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크로스 올라오면 선수들은 편하게 프리하게 다 슈팅하고 골 넣는 거예요. 너무 공만 보고 공 쪽으로만 따라가니까 뒤에 정작 멘트는 다 놓치는 거죠. 내 몸 앞에 공격수를 세워놓고 공이랑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오케이, 자, 여기 보고, 여기 가운데 어차피 들어오니까 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마주보고 나는 나가면서 할 수 있게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들어오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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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여기. 오케이. 이렇게. 어여. 오케이. 어차피 들어오니까 우리 중앙 수비들은 여기 가운데 들어오는 볼만 대비해 주면 돼요. 올라가! 올라가! 자, 몸 틀고. 네, 앞에 사람 보고. 사람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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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항상 멘트가 내 앞에 가슴 앞에 있어야 돼. 내 시야에 벗어놓으면 안 돼. 자, 오늘 또 이제 선나바로 컨텐츠였는데 이제 하다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저 저랑 교체하면서 했는데 제가 부상으로 짧게 뛰었지만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부상 회복하면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래도 많은 포인트들 많이 집어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꿀팁 같은 거 이해하면서 이제 경기장에서 써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하야 힘드나? 그래, 선나바로 없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선나바로가 있었어야 돼.